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되게 갑작스럽죠? 맞아요. 지금 일단 다들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방 모임 지금? 안녕 안녕. 찬이 차 안? 네 맞습니다. 지금 차 아니에요. 차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몰라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벨트는 예의삼아 할게요. 무슨 일이야? 지금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뭐라 해야지 그 좀 갑작스러운 게 약간 이게 찬이의 방으로 이렇게 찾아올 타이밍이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야 되겠다.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근데 지금이라도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후딱 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너무 늦게 끝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일도 이제 이것저것 때문에 못할까봐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카펫 어땠었냐? 레드카펫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네, 뭔가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 되게 뭔가 재미 그거 마저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또 붐 선배님 MC분도 너무너무 저희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시작이랄까? Yes. 아 이게 되게 오랜만에 차에서 해서 그런지 되게 뭔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 했었지? 마지막으로 한 거? 아무튼 네 이렇게 차로 오게 되었습니다. 찬이의 빵빵. 아 맞아요, 원래 제목에 빵빵이 들어가 있었구나. 찬이의 방이 아닌 찬이의 빵빵. 맞아요. 붐 선배님이 외모 칭찬해 주셨잖아. 잘생겼다고. 아마 저희가 다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 거예요. 맞아, 찬이의 빵빵. 아무튼 오늘도 저랑 약간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오늘의 곡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스트레이키즈 곡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오랜만에 듣고 싶은 뭐 스트레이키즈 노래 있던가 아니면 뭔가
아, 요새는 이게 좋더라. 아니면 이게 요새 나의 뭐 알람 노래다. 그런 곡들을 마음 편하게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Yes, so today we are going to have. I mean, it's not a proper Chinese room episode, but like, I thought, you know, because I might not be able to do the VLive, because it could finish really late today, and tomorrow I've got this and that, so it's really busy as well. So I feel like I think today would be, well, right now would be like the best time. So it's not gonna be that long. It's gonna be pretty short. But for the songs today, we are gonna listen to songs that you guys wanna listen to. So like, but the topic would be Stray Kids songs. So it could be a song that you haven't listened to in a while. It could be a song that you've been into these days. It could be a song that maybe it's been your alarm these days. And yeah. So we're gonna listen to Stray Kids music today. Alright.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시상식 기대되나요? 아마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와우. 와, 되게 많은 노래들이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추천해 주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낸 대로 제가 골라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요. 보자, 보자, 보자. 요거다. 오늘 찬이의 방, 찬이의 차, 오늘 찬이의 차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스트레이키즈의 Silent Cry였습니다. 스테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Silent Cry라는 노래. 엄청 뭐라 해야지. 근데 이게 약간 무슨 감정으로 이제 되게 많이 듣게 되는지는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Silent Cry 그냥 생각 없이 들을 때도 있는데, 네,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이렇게 써져 있네. 같이 울어줄게. 예스. 약간 뭐 저번에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뭐 참고 있는 거 아니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나 그 무언가를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 좀 이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도 아파하지 말고 저희에게도 그 silent cry를 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됐다. 네, 아무튼 silent cry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 오케이 됐다. silent cry 같이 들어봤고요. 뭐라 했었지? 아 맞다. 여러분들과 좀 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우. 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노래들이 많구나. 와우. 오케이. 와. 오케이. 와,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있을 것 같은데. 보자. 오, 있다. 네, 그럼 우리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또 들어볼게요. Let's go! 미야 오랜만이다. 느낌. 미아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니야, 미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뭔가 그 콘서트가 떠오른다. 저희도 미아를 콘서트에서 이제 많이 불렀었잖아요. 예. 아, 전 아직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다. 장이 보고 싶어요. 저도 스테이 보고 싶어요. Why do you use so much autotune? I feel like autotune is something. I mean, it's like an effect. Like it's not like. How do I explain it? Like, it's really not necessary. Like, we don't have to use autotune. But then, for some reason, there are some songs, or sometimes there are some parts in a song where we're like, oh, we want to kind of spice it up a bit. We want to kind of make it a little different. So we'll put autotune in it. And then just to make it just a little different. Yeah,
That'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why we use autotune. I guess it depends on the song, and it depends on, I guess, what we're gonna go for. So yeah,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use autotune. Especially for example like this as well, because it is really I guess R&B hip hop based, and of course we could not put in autotune in it, but if we like, if you think of it without autotune and with autotune, I feel like there'd be a kind of like a big mood difference. So yeah, I think we did a good job with putting in the autotune. Mm-hmm. 맞아, 가끔씩 약간 오토튠에 대한 이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오토튠을 뭐라 해야지? 물론 충분히 오토튠 없이도 뭔가 이게 곡이 이제 완성은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곡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어떤 곡에 따라 그게 오토튠을 쓰냐 마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곡 전체에 다 걸 필요도 없고, 가끔씩은 이제 부분 이제 걸어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저희 의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오토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난 보고 싶어, 널 보고 싶어. 어? 차 광고 하자. 차 광고를 할 수 있나? 저는 뭐 면허증은 뭐 있겠지만 호주 거라, 그리고 좀 아마 네, 안 쓴 지 오래돼서 네, 아마 네, 지금 없는 상태랑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잠깐의 Q&A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에 제가 한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본 영화 있냐? 최근에 본 영화가 없네요. 그나마 레전드? 예. 네. 그 톰 하디가 나오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레전드라는 영화에서 이제 너무 되게 뭐라 해야지, 그 저도 모르게 엄청 빠져들게 되었던 게, 톰 하디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두 형제의 이제 역할을 혼자서 이제 그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네, 레전드라는 그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Yes. Why you in a car? I did explain earlier, but I thought, you know, I feel like I might not have the time to do you know, Chinese Room for you guys. So I thought this was the only chance that I have. So here I am inside the car. Do you have a favorite comedian? I have a lot of favorite comedians, because I don't know, I'm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comedy in general, and if I had to choose one, recently I've been watching a lot of DC Young Fly's just videos. You know, I've been watching a lot of Wild and Out videos, because it's just so fun, and yeah. DC Young Fly, I think, I don't know, he's a really funny guy. It just cracks me up. So yeah, I think, yeah, favorite comedian for now is DC Young Fly. Mm-hmm. 오디오 게임 봤냐? 저는 아직 안 봤어요. 1회는 봤어요. I did watch the first episode. 근데 예. 1회만 보고 마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봐가지고 예.
What's your favorite sport? Oh my gosh. I have a lot of favorite sports. Soccer is a good, is something that I really like. Swimming is something that I've always done since I was born. And I used to enjoy playing touch footy, tag football as well. I used to play, it was short, but I used to play AFL. Tennis is fun. What else is there? Cricket, yeah, cricket. Cricket's fun too. I don't know, sports in general is just really, really fun, so yeah. Okay, I'll answer this one. Chan, have you watched your sister's vlog? Yes, I have. I didn't know. I didn't know she would upload one, but what kind of surprised me is her editing skills. Like, I didn't know that she'd be that good, but yeah, if there's anything that I want is I want a lot of Barry videos, so yeah, upload a lot of videos of Barry, please. Last question. Okay, 마지막 질문 갈게요. 마지막 질문. Chania. Spo 해주세요. 무슨 스포?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그 최근에 또 이제 호주에서 이제 저희에게 뭐 저한테는 이제 간식 이것저것 또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에너지바 같은 거를 이제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다 못 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 챙겨와서 예, 좀 전에 그거 먹고 왔습니다. Yes. Okay.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듣고 싶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노래는 이 노래로 갈게요. 오, 여기 있다. 오, 이게 1번이었구나. 자, 그러면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내 삶이 반짝 반떨어지 어둠 터널 속을 걷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하늘 물로 버티고 있어 멀어져 가는 곳이 목도나 성의 위에 지치리도 목도 없이 내가 만든 길을 가는 가이다 파지고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은 절대 다시 뒤로 가기 싫은 막막한 미로 양피는 무대 심 피땀 흘리면 나를 위로 사람들은 내게 말해 그 정도의 고민을 지낸다는 소망이라고 성공은 앞으로면 두려워도 실패라는 자취달라고 그래 나는 고통이란 믿기를 덥어 물지 방황하는 거야 지친 열정에 날개 잠시 접어들었지 어둠 터널 속을 걷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콘서트 원합니다 맞아요 찾아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스트레이키즈의 헬리베이터였습니다. 헬리베이터도 되게 오랜만입니다. 헬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약간 콘서트가 떠오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콘서트도 떠오르고
이것저것 다 떠오르는 추억이 맴도는 네,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좀 더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제가 찬예방으로 찾아올 시간이 좀 없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찾아왔는데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잠깐 온 거라서 마지막 노래 하나 추천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예방의 마지막 노래 추천해 주신 대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또 함부로 이제 안 지키면 또 안 되니까 저는 최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듣고 싶네요. 오늘 노래? 마지막 노래? 그걸로 갈까? 알았어요. 그럼 이 노래로 갈게요. 자, 그럼 오늘 찬예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go! 어두워져가는 day by day 욕심조차 잃어버린 나에게 혼자 남겨진 듯한 마음을 집어삼킨다 아무래도 없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살아봐도 난 두려워져가 홀로 남겨져버릴까 They say you better be alone and hurt 네가 없는 이곳에서 허공에 날리는 질문 더럽게 앉아있는 기분 언젠가 이 공황이 지워지길 바래 어딘지 만만해 금방 생각보다 멀지 않을 거야 밤하늘 속에 너를 상상할래 넌 어디선가 날 위로해 도매를 당장 모든 걸 잃어고 네 생각을 하면 벗겨 어디라도 갈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이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뭔가 네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yeah. 아무튼 오늘 이제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이제 와 있는데 오늘도 저희의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매력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멋진 모습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스키즈답게 오늘의 무대도 멋지게 재밌게 즐겁게 스키즈답게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러스 너무 좋다. 맞아요. 스타러스라는 노래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돼. 노이즈 끝났다. 노이즈 끝난 지 한 일주일 됐나? 맞아요. 이제 노이즈 활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와! Noisy era is over. I know. I mean, noisy is over. But you never know. Hopefully we'll be back soon.
So in that time, I guess fingers crossed that Stray Kids will be back. 아무튼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잠깐이었지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이만 가볼게요. 준비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Yes. 여러분들도 밥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저는 갈게요. 안녕. Oh, big hug. Yeah. 아무튼 oh. 이렇게 해야겠다. Okay.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갈게요. Bye.